먼저 진주 소식입니다. 한 영화제 황금종려상 노미네이트, 미라케시 영화제 금별상 수상,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타이거상, 도비라시아 영화제 국제 비평가상을 받은 영화가 진주에 그것도 공짜로 찾아옵니다. 진주는 꿈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 시민 미디어 센터에서 상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아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기 이제 내일 모레 열리는 국립영화 기획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지금 이 영화관이고요. 국립영화관 인디시네라고 해서 보시면 뭐 각종 국립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가 상영관이고요. 저희는 40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서 오시면 여기 오셔서 영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상영되는 영화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내일은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25일 수요일 날 이제 상영이 되는 거고요. 이 영화는 줄리엣 비노시, 크리스틴 스튜어트, 클로이 모레츠 이 세 명의 이제 여배우와 매니저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이 각자 인간관계에서 뭐 겪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재밌게 풀어낸 작품이고요. 그 다음은 한공주라는 작품이 상영이 됩니다. 어떤 평범한 소녀 한공주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계 영화제에서도 많은 상을 받은 화제작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이래? 내 얼굴 니들 마음대로 올리지 마! 사람이 죽었잖아. 작품이 끝난 뒤에는 부대 행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여성주의 저널 일다를 만드신 조이얼 편집장님과의 영화 토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뭐 작품과 행사니까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획전이 3월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데 커바디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여기 포스터가 보이시는데 이 작품과 그리고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3월에 또 이제 여기서 상영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내로라는 영화제가 먼저 주목하고 찜한 영화 클라우스 오브 실스 마리아와 한공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진주미디어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네, 내일은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 또 다음 날에는 한공주까지 저도 좀 시간을 내서 꼭 보고 싶은데 그죠. 한공주는 벌써 또 이미 유명하잖아요. 네,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한공주는 독립영화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특히 한 소녀의 사건을 겪고 그 소녀가 일상으로 복귀한 내용을 그렸는데요. 받은 상도 많아요. 네, 어떤 그 복수심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일상을 돌아가는 내용을 그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평화나 그런 느낌을 전해줘서 많은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주 미디어 센터의 이 독립영화 기획전인데 이번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아까? 네, 3월에도 네. 이어지는데요. 네. 11일과 12일, 25일과 26일에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무료고요. 단지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둘러 가셔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발의된 이 김영란법 해를 넘기고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표류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금 논란 계속 지금 뜨겁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여성 대법관을 지냈던 김영란 교수가 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추진했던 방안인데요.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예. 내용은 공무원과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공무원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놨죠. 네. 그런데 네. 이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수정을 거치면서 좀 변화가 많았다고 하던데요. 네. 네,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까지 그리고 언론인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2천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이뤄서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김영란법이 국민들의 상당한 그 지지를 받았는데요. 적용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 여론까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을 문자 메시지 샵 2353번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의견 소개와 함께 상품권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인범 씨, 다음 소식도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도 뜸들이지 않고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Right now! 어떤 노래든 신청하면 즉석 연주가 가능한 전설의 손가락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제작진. 마산 창원 진해에서 제가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얼굴이 입력싸움이었습니다. 입력싸움. 몇 곡이나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한 3만, 한 2, 3천 곡. 좀 일각엔 있습니다. 일각엔 있고 또 이 음악은 제 혼을 다 심어줘야 됩니다. 불러봅니다. 30년 전 창원 마산 일대를 주름잡은 전자올겐 서열 4위 전설의 손가락을 동네방의 빅뉴스가 포착했습니다. 제보자의 안내로 찾아간 그의 사무실. 아니나 다를까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때 한쪽 방에서 그가 들고 나온 것은 선생님, 이거는 뭐입니까? 이것도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이것도 골동품이라야. 제가 한 30년 전에 쓰던 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야? 어디? 안 난다입니까? 아니, 압니다, 압니다, 납니다. 여기서 소리 난다고요? 예. 이 청테이프 다 발라놨는데. 가만히 보세요. 잠깐만. 예. 나네요. 아, 뭐 녹슬진 않았네. 지금 운이 좋게도 예. 저는 이게 고장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로 뽕짝입니다. 잠깐만요.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예. 야간 업소에 예. 지금 딱 그 지금 했던 게 올겐 마스터라고 불렸던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낮에는 여기 마산 처음 45년 전에 와가지고 낮에는 극장 간판 그리면서 야간 업소 기타를 치다가 마산 창원 진해에서 제가 서열이 네 번째입니다. 전자올간을 네 번째로 이걸 했었는데 돈도 많이 벌었고 우리 자식도 공부 다 시키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다들 저녁에 말 넥타이 메고 나오면 돈이니까 평생 잘 벌 줄 알고 다들 가무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니까 선배님들 53세, 55세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되겠다. 내라도 지금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연예회 쪽에 많은 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저는 사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은 재주에 좋은 시절까지 만나 승승장구하던 동료들. 하지만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 그는 밤무대를 버리고 봉사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면에 좋은 재주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지역을 주름잡은 전설의 전자올케니스트. 오늘도 여전히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그의 손이 궁금합니다. 생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노래 또 신청할 때도 있다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이나 노래를 많이 알아야만이 소집해서 돈벌이가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야만이 음악을 잘한다 해서 각기 업소분들이 저를 피해 갑니다. 아, 그러셨겠죠. 하는데, 무슨 노래 하면 바로 티가 가버려야 됩니다. 지금 뭐 노래방이 있어서 뭐 노래 뭐 처음 나오면 바로 위험하지만 그때는 우리 얼굴이 입력 싸움이었습니다. 입력 싸움. 몇 곡이나 입력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3천도 아니고 3만 2천 정도요? 될 겁니다. 와.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예. 그러면은 레파토리가 몇만 곡이 된다 하니까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됩니다. 그날 됩니까, 그날? 예. 그날 돼요. 됩니다. 자, 왈츠입니다. 고는 왈츠거든. 나의 두고 어디 갔나. 선생님 그거 됩니까? 그치. 우라라 가야금 돼요. 될까요? 아, 좋지. 조금만. 청마저지 가야지. 음악은 제 혼을 다 심어줘야 됩니다. 동생이. 이게 이제 말 안 들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우르 후는구나 가야금 열두 줄이 동란의 띠리띠리 찌르리리리 자, 좀 전에 내가 요걸 뭘 할까? 한 얼추 한 20, 한 6, 7년 만에 지금 이제 우리라 가야금아 이게 조미미 씨 노래인데 했는데 야, 이 몇 분 해본 게 이제 생각나네. 악보도 없는데 우직거리 해야. 얼마든지 됩니다. 뭐 몇만 곡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쉬워요. 왜냐면은 이미자 씨가 부른 게 한 1,300곡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미자 씨 노래는 한 820곡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나 씨 노래가 한 1,000곡이 넘고 1,000몇백 곡 되면은 라오나 곡은 제가 한 600몇 곡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남진이 곡도 한 600곡 정도 되고 몇 사람만 해도 그만 만 곡이 됩니다. 제가 아마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일가견이 있고 또 이 음악은 제 혼을 다 심어줘야 됩니다. 뭐 이 기계는 우리가 누지는 대로 하지만 강약 초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술인들은 이 신내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참 감회가 새롭는데 이렇게 올겐을 딱 잡아 보니까 또 옛날 가락이 또 나오네. 자신의 결심과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오늘도 악기를 싣고 음악을 배달하는 전설의 손가락. 나의 60세 3만 2천 곡, 나의 70세 5만 곡에 도전하겠다는 박철총 씨. 네. 10년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단 개편이 안 된다면 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